기타는 여러 감각을 즐겁게 해줍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뭘 즐겁게 해주나요? 일단 귀. 청각. 예. 그리고 시각. 시각. 네. 어. 촉각. 촉각. 네. 또 미각. 미각. 약간 미각은 그리고 또 있어요. 후각. 네, 어. 후각은 이거 좋은 나무 냄새. 와, 그 그게 있거든요. 아. 그렇죠. 딱 세 기타 딱 열었을 때 그 확 올라오는. 네, 맞아요. 그 특히나 또 저 뭐냐, 깁슨 같은 경우에 치다가 보면 또 그 약간 초콜릿 냄새 같은 느낌이 나죠. 네, 맞아요. 나죠. 그런 것도 있죠. 네. 여러 가지 감각을 즐겁게 해주네요.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감각을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죠. 맞아요. 굉장히 많은 통각을 손가락 끝 아프고 허리 아프고 맞아요. 손목 아프고 맞아요. 여러 가지 이제 통각들을 자극을 하는데 또 심지어 멘탈에도 안 좋기도 합니다. 네, 뭔가 항상 그 연습 스트레스와 성장이 멈췄을 때 그 슬럼프 극복 스트레스 아하, 여러 가지 뭐 스트레스를 주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여러 가지 이 감각에 좋은 것들을 많이 주네요.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저나 뭐 이누는 뭐 딴 것도 더 많이 하지만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그 여기에 포함된 감각 이외의 감각을 좀 취미로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음식이라던가 미각 네, 어. 그쪽으로 좀 그러네요. 아, 그런 푸는 거 같네. 네, 그걸로 푸는 거 같아요. 그런 느낌이. 그렇군요.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뭔가 우리가 이 업에서 즐거워지는 감각들이 분명 있지만 맞아요. 그것과 전혀 다른 것에 취미를 두게 맞아요. 되는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보는 것 자체가 우리 유튜브 보면서 화려하게 치는 사람 보면 와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귀도 즐겁고 눈도 즐겁고. 어, 그러네요. 네. 그래서 내가 직접 하면서 고통스럽지만 직접 할 때 이제 나도 많이 고통스럽지만 네. 또 그만큼 또 좋은 감각들을 많이 주는 기타. 그 중에서도 이제 뭐 어떤 그 시각에 대한 만족감 같은 건 비싸질수록 아, 보통은 이제 그렇죠. 그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가격대 이상까지는 나무가 좋아지면서 소리가 진짜로 좋아지는 그 영역대가 있는데 어느 가격대 이상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그 나무의 소리의 디테일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기보다 그 그레이드는 결국 무늬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 무늬의 조밀함과 그 완벽한 어떤 그 자연이 주는 선물 같은 맞아요. 네, 그런 무늬에서 오는 그레이드가 크기 때문에 미쳤죠. 어, 그렇죠. 이런 거. 어. 근데 실제로 이런 무늬 자체가 올곧다고 해서 사운드가 더 좋아지거나 하는 건 사실 아니기는 해요. 맞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되게 시각적인 것에 엄청나게 많은 기타의 비용을 투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제 했을 때 이 시각적인 즐거움을 주는 영역의 기타 네. 트로마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 그리고 뭐 이제 단순히 목재뿐만이 아니고 더 하이엔드 특히 이제 수제 공방 기타 영역으로 가게 되면은 그 디자이너들이 진짜 아. 혼을 불어넣은 그런 디자인들이 있잖아요. 미친... 네. 그런 어떤 특이한 기하학적인 무늬라든가 뭐 로젯이라든가 예술품처럼 정말 공예품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시각적인 만족을 많이 가져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하이엔드의 우리 버즈비에서는 대표 하이엔드죠. 그렇죠. 네, 트로마입니다. 트로마. 정말 많은 분들이 첫 등장부터 반가워하셨고 여전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모델인데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콜링스 에디론탁 스프루스가 1,000만 원을 넘기는. 맞아요. 그래서 콜링스는 그래도 트로마보다는 좀 저렴한 한 단계 아래의 가격대에 있어서 약간 고민을 할 때 늘 먼저 그 이제 리스트에 두는 네. 그런 거였는데 지금 에디론닥은 물론 이제 기본 모델 OM2H 기본 모델은 아니지만 에디론닥 옵션은 지금 트로마하고 가격이 같아졌어요. 같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트로마는 또 처음에 등장했을 때는 1,000만 원 언더에서 출발했지만 거의 1,000에 가까운 가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간에 우리 막 환율 1,400원 치솟고 아, 이랬을 맞아요. 때 있잖아요. 이때 한번 1,190까지 갔다가 네. 다행히 다시 1,100까지 이렇게 조금 안정이 된 상태이긴 합니다. 사실 1,000만 원 넘었을 때 이미 저희는 되게 속상하긴 했었는데 다른 기타들이 1,000 언더에서 산타크루즈, 콜링스 이런 모델들이 그렇죠. 다 1,000 위로 튀어 올라오면서 이제는 그나마 트로마가 더디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악기 가격이 너무 치솟아가지고 조금 속상해요. 네, 그렇죠. 솔직히. 뭐 늘 아, 저희가 그때 사 넣을 걸. 그렇죠. 업계에 대한 걱정이라기보다 내 걱정. 내 걱정. 내 안위에 대한. 업계는 모르겠고. 업계는 모르겠고. 그때 사 놓을 걸 이라는 생각 진짜 많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안 그래도 예전에 트로마 했을 때 그 스쿼드에서 되게 높은 점수가 나와서 탑10에 늘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오르기 전 가격으로 했던 탑10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른 그 기어들은 가성비에서 많은 점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탑스쿼드에 큰 의미는 없다.
그래서 그 탑스쿼드에 있는 기어들 중에 순위를 너무 염두에 두지 마시고 맞아요. 그냥 가장 좋은 애들 10개 거기는 이렇게, 다 좋은 애들이야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트로마 처음에 2022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스쿼드를 해봤을 때 82.5 두 번째 만나는 왕족, 성군 뭐 이런 평 받았고요. 그 다음에 1190으로 올랐을 때 점수가 확 떨어졌어요. 가성비가 10으로 가면서 어이구야. 네, 80.5까지 떨어졌는데 소리는 아름다운 동화, 가격은 잔혹동화 소리는 성군, 가격은 폭군 뭐 다 이랬죠 그때는. 그리고 환율이 떨어지면서 다행히 다시 1100으로 내려갔을 때 81.5로 약간 복귀했어요. 기타계의 연예인, 기타계의 아나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게 연예인 걱정, 트로마 걱정인 거죠. 네, 네 다르지만 같다. 뭐 저희가 이제 쌍트로마를 하면서 그 점수는 이제 하나만 그렇게 드렸었는데 네 오늘은 오랜만에 또 다시 트로마 7088 모델입니다. 저희가 막 6000대부터 했었는데 어느새 이제 7000대로 넘어왔어요. 아. 네 스페셜 살펴보겠습니다. 가격 1100만원 지난번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고요. Made in USA 전장은 102.5cm 무게는 1.94kg 두께는 107mm고요. 구프레 뒷둘레는 75mm입니다. 쉐입은 OM 바디 오케스트라 모델이고요. 상판은 에드론닥스 플러스 마스터 그레이드, 축구판은 AAA 그레이드에 이스트 인디언 로즈도 올라가 있습니다. 피니시는 글로스 우레탄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내개는 사틴이네요. 네, 그리고 넥은 마호가니. 네, 헤드머신은 웨이벌리 니켈 헤드머신에 페그 버튼은 에보니 목재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뻐요. 네, 본넛에 44.5mm 지판 에보니입니다. 스케일 길이는 25.5인치 648mm고요. 프렛은 20프렛까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로젯 헤링본 디자인의 멋진 로젯 보실 수가 있어요. 헤링본 청어뼈죠, 청어뼈. 네. 네, 이렇게 스펙 살펴봤습니다. 그럼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시리얼 바이 시리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한 번 더 본다고 생각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아유 시원하다. 저는 이 하이엔드 중에서도 상당히 대중적인 기타라고 생각해요. 정말 대중적이죠. 네, 정말 네. 대중적인 기타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사실 천만 넘어가는 기타들 같은 경우에는 다루기가 조금 힘들거나 고집이 세거나 예, 자기의 색깔을 확실하게 딱 드러내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얘는 엄청 대중적이에요. 그렇죠? 사운드가 그죠? 대중적 하이엔드. 대중적인 네. 하이엔드예요. 그렇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대중적이죠? 와. 아, 기타 치기 진짜 편하네요. 네. 그냥 좋다는 생각만 들어요. 네. 그죠? 좋습니다. 정말 뭐 우리가 뭐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맞아요. 잘 알고 있지만 볼 때마다 감탄하게 되는 그런 사운드죠. 네. 역시 잘합니다. 네, 이렇게 뭐 사운드 쭉 들어봤고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요거는 정합밴드 내가 미안해 들려드리겠습니다. 정합밴드 내가 미안해 듣고 오겠습니다. 뿅.
짱 잘 듣고 왔습니다. 정오 밴드 스페셜 아주 좋아요. 이 곡이 네. 지금 튜닝이 C G D G A D예요. 그래서 6번 줄이 C였거든요. 네. 하지만 철철 소리 안 나죠. 네, 그렇죠. 네. 충분히 뭐 잘 받아줍니다. 잘 받아줍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병호 씨부터 또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맨날 하던 한 줄평이지만 그래도 뭐 새로운 게 있나요? 네, 이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하이엔드의 대중화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뭐 계속 좋잖아요. 저는 환율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약간의 가성비 차이가 있긴 있죠. 그쵸. 뭐 스쿼드 해보겠습니다. 늘 해왔지만 또 차이가 네. 있을지. 명음씨 사운드 36이고요. 가성비 11, 편의성 18, 디자인 16, 총점은 81점.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1, 편의성 18, 디자인 17, 총점 82점, 평균 81점. 지난번과 완전히 항목까지 네. 동일한 점수입니다. 아마 유저빌리티가 지금 18이죠. 이게 왜냐면 범용성이 진짜 역대급으로 좋은 하이엔드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성비를 11까지 깎았는데도 이제 점수 80이 넘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아마 좀 편의성 빨이 좀 있을 네. 거고요. 네. 그만큼 범용성이 정말 훌륭한 기타라고 생각이 듭니다. 81.5 나왔어요. 그리고 뭐 이 점수에서 아마 앞으로도 계속 굳지 않을까? 네, 비슷할 것 같아요. 환율이 크게 변동하지 않으면 맞아요. 이게 1100이잖아요. 뭐 왔다 갔다 해서 한 지금 뭐 요 상태에서 1050에서 한 1200 까지는 아마도 맞아요? 이 가성비가 유지되지 않을까. 이게 만약에 900까지 딱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이게 900 간다? 가성비 한 14 나오지. 네, 그 정도 나올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 또 1200이 넘어가면 또 우리가 빈정이 상하기 때문에 팍 떨어뜨리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건 것 같아. 가격 한번 딱 오르잖아. 그럼 빈정상에서 가성비 좀 툭 떨어져. 그 다음에 적응하면서 다시 올라가. 그러다 한번 가격 올리면 또 툭 떨어져.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변해갈 것 같습니다. 81.5 나왔고요. 다음번에 또 더 좋은 기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